전효진 가수는 어제 2024년 8월 20일 한일 톱10 쇼 13회에서 모두 4곡을 불렀습니다. 린, 마이진, 별사랑과 함께 부른 소울 시스터즈의 첫차, 그리고 나훈아의 18세 순이, 그리고 4개월 전인 4월 9일 한일 가왕전 2회에서 스미다 아이코가 불러서 대박이 나버린 긴기나기니 사리게나구, 마지막으로 린 언니와 함께 부른 당신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나훈아 가수가 41년 전에 발표했던 히트곡 퓨전 트롯,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즉 18세 순이를 전유진식 21세기 K-트롯 뉴 웨이브로 변신시킨 부분에 관해 부영TV 나름대로의 해석을 곁들인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훈아 가수의 대표적인 히트곡 50여 곡 중 하나인 18세 순이는 나훈아 가수가 30대 중반이었던 1983년에 처음 발표되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나훈아 작사, 나훈아 작곡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련한 고향의 무드를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특유의 천재성이 엿보이는 작품입니다. 4년 전인 2020년 3월 12일에는 이찬원 가수가 TV조선 미스터트롯 11회에서 불러 현재까지 유튜브 단품 조회수만도 800만 정도에 이르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미남인데다가 성량도 풍부하고 상큼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을 발산해 특히 중장년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밖에도 유튜브에는 양지연 버전과 강혜연 버전, 그리고 금잔디 버전 등 여자 가수들도 많이 커버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이 노래를 전유진식 크리에이티브 트롯 뉴 웨이브로 발표했습니다. 감칠맛이 살아있는 특유의 음색과 그 음색을 뒷받침하는 짜릿한 공명감이 돋보였습니다. 막힘없이 쭉 뻗으면서도 깊은 배경소리가 함께 울려서 아주 두텁고 단단한 공명감이 곡 전체를 뒷받침했습니다. 파워풀한 목소리 전개가 청취자들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소름이 돋도록 전해졌던 것입니다. 콧소리로 음을 모을 때는 두개골을 울리는 소리의 공명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호섭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교수님에 따르면 이 곡은 발표 당시부터 정통 트롯이 아니었고 리드미컬한 웨이브를 강조한 퓨전 트롯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식 정통 트롯에다가 1980년대 댄스 음악풍의 팝송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김음이라고 하는 싱코페이션 리듬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싱코페이션은 당김음을 만들기 위해 연주되는 리듬을 말합니다. 곡이나 음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색다른 비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규칙적인 리듬 흐름의 교란 또는 중단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리듬 강세 또는 악센트의 배치인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나훈아의 싱코페이션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지연 버전과 강혜연 버전 그리고 금잔디 버전에 비하면 훨씬 더 리드미컬한 싱코페이션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밝고 맑았으며 특히
고음으로 올라갈 때 따뜻하고 포근한 청량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입고 나온 코스튬도 무대 의상다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무채색 화이트가 피부색과 아주 잘 구분되면서도 디럭스한 무드를 조성했습니다. 왼쪽 어깨 위에 얹어놓은 팝 아트풍의 매듭형 리본 데코레이션과 불투명을 반투명으로 다시 포장해 놓은 것 같은 치맛자락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껴졌습니다.